보시거나 어떤 우리 한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한류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음 생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점차 윤회를 뿌리러 한다고 하는 건지. 그건 처음에 한 거죠. 네네. 길게 하니까 까먹었어요. 예, 그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다음에 윤회할 때는 뿌리에 윤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네, 그거 잡아가자. 네네. 몇 가지가 겹치노니까 난 앞에 거 까먹고 뒤에 거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스승님이 이래 지나간다든지, 스승님이 지금 미국을 열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올라 그러니까 힘이 들어갖고 잘 안 나오려 그러다가 아니 지나가는데 그냥 전부 다 그러고 오니까 그 LA에서도 많이 그랬습니다. 작년에 나올 때하고 확 달라요. 뇌를 보는 게. 그래 놓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게 지금 되고 있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광고를 하면 해? 아 이렇게 아 그래 지나가면 느껴요. 에너지는 우리가 본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영혼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이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 여기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인데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지만 물질을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이게 우리 영혼입니다. 이게 나고 이 영혼을 담고 지금 이 운용하는 이 연장을 가지고 있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의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은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이 스승님을 알아보는 거고 지나가기만 해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 왔는데 말은 안 통하지. 이게 저 한참 기다렸는데 여기서 바깥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밥 다 먹을 때까지 저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사람들한테 어떤 분인지 영어를 아는 사람한테 물으려고 그래갖고 이게 내 영어를 잘 하니까 당신한테 묻는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역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내뿐이 아니고 우리 지금 홍의 인간들이 이 사회에서 하는 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이 사람들한테도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바뀌고 질량이 바뀌면 옷 입는 것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한테 보던 시선이 달라져. 내 영혼의 질량이 어떠냐 따라갖고 네 모양 갖추는 것도 바뀌게 돼가 있거든요. 옷을 입는 매무시도 틀리게 돼가 있고 왜 이게 옷을 퍽 퍼지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생각이 퍽 퍼져 있는 겁니다. 이게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양을 잘 내고 지금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 생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뭔가의 지식의 질량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만 탁려주면 이건 천사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의복을 잘 갖춰 입으세요. 이제부터 의복은 나를 위해서 잘 갖춰 입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갖춰 입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추리닝만 입고 다니도 돼. 그러나 남을 만나면서 이제 교류할 때는 넥타이도 좀 탁 내고 그리고 옷도 좀 멋있게 다 입고 나갈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사람이 뇌를 대하는 게 정확하게 갖추고 나오니까 정확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갖추어야 돼. 그게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옷 갖춰 입는 게 몇 년 안 됩니다. 스승님이 이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지금 자꾸 바뀌는 거예요. 준비해라. 너희들은 인류의 전령으로 나갈 때가 곧 오느니라. 전부 다 옷도 매무실을 갖췄고 네 행동도 갖췄고 이제부터 국제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게 남기는 글 하나하나가 인류 사회가 뒤져볼 때가 됐느니라. 이게 인류의 역사를 이제부터 만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예요. 국제사회가 이때까지 역사를 만들면서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함부로 한 것이 대한민국의 똥칠을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에? 못 배운 사람의 행동을 바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전부 좋아합니다. 바르게 나오면 좋아하고, 이 이제 그 지금 아까 묻는 영역이, 대한민국의 영역이 에너지가 커지면 미국도 대한민국이고 소련도 대한민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윤회가 대한민국에 자꾸 안 태어나도 되고, 이 정법이 인류 사회에 퍼지면 인류가 하나입니다. 거기에 태어나도 거기서 윤회를 마지막으로 할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법이 정법이라면, 정법이 대한민국에서 쏟아낸 거라면 이 법이 통할 때 거기에도 정법 세상이고, 이것이 그쪽에서 하나 대한민국에서 하나 똑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의 천년공사입니다. 이 정법이 인류가 다 같이 쓰면서 인류가 상생하는 게 천년 걸려요. 아주 미개한 사람마저도 전부 다 이 정법으로 살아나가는 시대가 지금부터 천년이 걸립니다. 이때 인류 평화가 오거든요. 인류 통일이 돼. 인류가 통일을 하려면 내 앞에 사람하고 통일되는 게, 이거나 인류 통일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념 통일이 일어나야 통일되는 것이지 38선 걷어낸다고 통일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집에서 부부가 자면서도 지금 이게 단절이 돼가 있는데 어째 통일을 논하느냐. 부부가 이념이 같아지면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이웃이 이념이 같아지면 하나가 돼요. 나라와 나라가 이념이 같아지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라. 이것이 인류가 하나가 되려면 이념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념 통일은 홍익 이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홍익 이념이 바르게 정립을 하면서 이것이 인류로 나갈 때 인류는 이 구조가 넓어지고 우리가 손을 손을 잡는 사람이 넓어지고 이런 환경이 인류 통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앞으로 홍익 세상이 옵니다. 이제 시작이라서 그렇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념 통일이 인류 통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